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원의 정밀의료산업과 충북의 그린수소산업 등 4개 지자체의 신규 특구 지정을 심의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8월에 실증특례가 종료될 예정인 7개 특구에 대한 안착화 방안도 논의했는데요. 신규 특구에 대한 최종 지정과 안착화 방안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총리 주재 규제 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은 신규 특구 지정과 특구 안착화 방안 등으로 위원장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 위촉위원, 그리고 기재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정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19년 7월에 1차로 특구를 지정한 이후에 그간 4차례에 걸쳐 전국 규모의 24개 특구를 지정해 128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신규 특구는 디지털 또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2050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 중립 규제 자유 특구 발굴에 집중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먼저 규제 자유 특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4개 지자체 특구 계획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 희망 사업에 대해 컨설팅과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 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 왔으며 이를 통해 12개 지자체 가운데 강원의 정밀 의료 산업과 충북의 그린 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 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 물류 등 4개 지자체의 특구 계획을 이번 심의 대상에 올렸습니다. 다양한 탄소 중립 원료를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과 생산의 경제성과 생산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북에서는 바이오가스와 암모니아를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충북은 다양한 그린 수소 생산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본 사업 특구 관련 기술인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은 국내 최초이며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은 세계 최초입니다. 현재 디젤 1톤 택배 차량이 연간 2만 6천 킬로를 운행하는데 약 7.7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도심의 노후에 주차장을 활용한 물류 거점인 생활 물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 특화 풀필먼트와 통합 배송 거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모델은 도심 내부 물류 거점을 기반으로 여러 대의 카고 바이크가 동시에 배송하는 방법을 실증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4개 지자체의 특구 신규 지정에 대한 심의와 함께 1차로 지정된 특구의 24개 사업 중 실증이 완료된 2개 사업을 제외한 22개 실증 사업에 대한 임시 허가 전환과 실증 특례 연장도 심의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특구의 실증 사업이 2년간의 실증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특구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안착화 방안을 논의한 겁니다.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는 1차 특구 실증 사업이 법령 정비 때까지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신청한 임시 허가 전환 또 실증 특례 연장에 관한 안건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를 통해 규제자유 특구가 지역 균형 유리의 거점이 되고 또 지역 혁신 성장을 계속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심의를 거친 4개 지역에 대한 신규 특구 지정과 1차 특구에 대한 실증 특례 연장 등 안착화 방안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2019년부터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시행해 지금까지 2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1,200여 명, 투자 유치 9천억 원, 기업 유치 220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의 혁신사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STV 뉴스 이동규입니다.